수 없는 것. 에밀리 디킨슨. 고독은 감히 잴 수 없는 것. 그 크기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재는 대로 추측할 뿐이라네. 고독의 최악의 경종은 단지 자세히 검토하느라 스스로를 보고서 스스로 앞에서 소멸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네. 공포는 보이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주둔해 있는 것. 경진된 의식과 함께 잠겨있는 존재라네. 이것이야말로 내가 두려워하는 고독. 영혼의 창조자. 고독의 동굴과 고독의 통로는 불이 밝혀 있거나 봉인되어 있다네. 하나님은 고독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God created the human because he was in agony of not having friend. 감사합니다. Thank you.